안녕하세요. 버팀 TV 임윤입니다. 야, 오늘은 진짜로 여기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잔뜩 쌓여있죠. 근데 우리 아랫역에 우리 형님들께서 순수 이렇게 가셔가지고 야생에 있는 갓을 이렇게 싱싱한 갓을 벌써 이렇게 컸어요. 아랫역을 따뜻하니까 참 무지하게 많이도 뜯어갖고 보내. 여기 지금 택배로 보내주셨는데, 야, 이어 큰 박스로 이제 두 박스가 보내왔는데, 진짜로 내가 봐서는 이거 고춧가루가 한 15근은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이거 담으려면 이제 우리 형님들이 손이 커서 이렇게 무지하게 많이도 뜯어 보내버렸네요. 갓김치만 먹고 죽으라고 그러나 뭐나. 나 죽으라고 이렇게 한 거야. 나 죽으라고 이렇게 한 거야. 이걸로 이제 맛있게 갓김치를 한번 담아갖고 여 뒤에 잣나무 산에다가 묻어놨다가 우리 형님들하고 같이 한번 맛있게 나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싱싱해요. 완전히. 진짜 아무리 아랫역은 따뜻하다지만은 참 뭐 가을에 김장철에 갓 나오듯이 나와버렸네요. 이제 한번 이걸로 일단 한번 이제 그 씻어서 절여가지고 한번 천천히 맛있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갓이 그래도 그렇게 억시진 않네요. 억시진 않는데 그래도 저거는 야생 가시기 때문에 그냥 소금에 절구면은 안 절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뜨겁게 끓여서 이제 이거를 약간 미지근하게 찬물로 섞어서 간을 해야 되겠죠. 네, 간을 하는데 있어서 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바다 쪽에 갈 때 떠다 놓는 바닷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닷물이 무료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바닷물을 또 섞어서 손시럽네. 이 바닷물을 이렇게 떠다 놨기 때문에 이 바닷물하고 섞어서 또 같이 또 소금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니까 소금도 좋아야 되지만은 또 이렇게 또 너무 짜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바닷물하고 섞어서 절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래도 봄에 거라 그런지 이렇게 좀 절거졌습니다. 예, 가을에 거는 진짜 안 절거지는데 봄에 거라 겨우내 눈 속에서 자라고 그런 거라 이렇게 연해서 그런지 잘 절거졌네요. 특히 가을에 거는 따뜻한 물에 안 하면은 안 절거집니다. 이것도 지금 어느 부위는 아직 좀 덜 절거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좀 봄에 거라 연하게 잘 절거졌습니다.
야, 근데 제가 절거주고 현장에 갔다 온 사이에 집사람이 싹 담아버렸네요. 싹 담아버렸고 큰 통에다가 담아갖고 이제 땅에다 묻을 거고 요거는 일단은 조그만 통에 담아놨네요. 그래도 한번 제가 한번 맛을 봐야 되겠죠. 양념에 고춧가루가 얼마나 들어갔는가. 엄청 많이 들어가 버렸는데 한번 제가 맛을 볼게요. 카메라. 오이구매 눈이 막 떨어지는 소리가 막 거든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오메. 아우메 매워. 아우메. 고춧가루가 매운 게 아니고요. 갓. 아우. 갓이 얼마나 툭 쏘는지. 아, 눈물 나오려고 그래. 그래도 맛, 매워서 그렇지. 맛은 기가 막혀. 아우. 익으면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아우. 툭 쏘아요, 진짜. 야생 간시라. 근데 이걸 제가. 아우, 매워, 진짜. 그러면 이거라고. 밖에 놔두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산에다 갔다가 저걸 묻어야 되는데 땅이 파질랑가 모르겠어요. 저 뒤에 저 잣나무 밭에다가 산에다가 묻어야 되는데 땅이 파질랑가 모르겠어요. 야, 요 뒤에 잣나무 밭은 얼어서 안 파져요. 아직 응달이라 얼어서 안 파져서. 야. 지난번에 묻었던 거기 여기를 파고 이 꼭행이로 이 꼭행이로 이걸 파는데도 안 파져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파서 이렇게 묻어놨습니다. 이제 자, 잘 있기를 기다려야겠죠. 자, 시골 지방에 저 전라도 신안에서 형님들이 뜯어준 갓 이제 맛있게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한번 익은 거는 한번 파서 또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팀목TV 임윤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